그 인간 내 그대로 전할게. 네. 걔가 고향이 이천 아니냐 이거야. 아. 이천이 어디냐면 그 김제가 극도로 존중하는 동학 동학 이대 그 접주 그 최시영 최시영 예. 최시영이 은신을 남한강을 타고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이천에 있을 때 그 제사를 동학의 제사법을 만든 게 이천서 만들었대.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천에 가면 예. 최시월의 그 저게 있는 거야. 그 예, 예. 유적이 있어요. 나 까먹었어요. 그 무슨 면에 그 앵자 들어가는 마을인데. 아 설성면. 어, 설성면이야. 네, 설성면. 그래서 앵나 앵자 들어가는 마을에. 꼬천도 나오고 그래요? 그 네, 맞아. 그 저기 그 남한강 지류가 흘러요. 예, 예, 예. 나 그래서 김자 선배 때문에 거기 갔다니까. 그 거기 가면은 그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예, 예. 그 이제 그 위패를 모셔놓고 예, 예. 그 밥을 이제 그 귀신이 먹게끔 위패 쪽으로 숟가락을 놓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지내지 마라. 조상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네가 잘 먹어야 된다. 아. 그래서 위패를 모셔놓고 조상이랑 겸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밥은 자기한테 놓는 거야. 숟가락이랑 술 만들고. 어. 올리고. 술도 안 올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제사를 사실은 형식을 파괴해버린 거 아니야. 아, 그렇죠. 정신적으로 조상을 생각하면 되지. 그걸 귀신 대접해서 밥 올리지 말라 이 소리 아니야. 그렇겠죠. 예. 예, 예, 예. 거기가 그런 데인데. 아, 지 고향에 그런 게 있는데 걔는 왜 그 저기 그 동학을 비틀은 손병이한테 가서 절을 하고 자빠졌냐 이거요. 거기다가 이제 그 이천에 바로 옆이 이제 경기도 광주 곤지암 아니요. 그렇죠. 네. 그 곤지암 가면 산꼭대기에 그 천주교인들이 그 최시영 사형당하고 나서 단성사 바깥에 퇴천면. 그렇지? 네. 그 저기 단성사 바깥에 그 저기 해서 시구문 밖으로 해서 예. 저기 그 시체를 이제 그 남산 예. 시구문 밖에 버린 거를 그 천주교인 요셉이 왜 그러냐면 그렇죠. 예. 최시영이 이제 그 도망 다닐 때 그 남한강계에 있는 천주교인들하고 잘 어울렸대요. 예.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체를 들고서 튀어갔고 예. 그걸 이제 그 저기 그 곤지암 그 경기도 대천. 광주 퇴촌의 그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 칠분흥선에 예. 나 또 김자 선배님 때문에 가봤잖아. 아니 자기 고향 옆에 바로 그런 데가 있는데 이놈의 자식은 그런 데는 안 찾아가고 어디 사꾸라 손병이 모여 가서 절하고 나서 저 동학의 저기 선배님들한테 조상한테 절하고 이런 개땡땡이게 앞뒤 위아래도 모르는 또 그런 거는 또 이 소위 말 그걸 공감의 정치라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내가 또 어디 어느 장소에 가가지고 그저 뭐야 한참 그거 할 때 저기 목민선 심사를 썼던 우리 저 정다산 정약용이 정다산 네. 초당에 가서 또 누가 손학교가 한참 쇼를 했죠. 나는 목민심사 보고서 이 개땡땡하고 집어치웠어. 아니 책을 보니까 뭐 옷을 어떻게 입고 뭐 머리는 어떻게 입고 몇 시에 일어나고 뭘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니 그 완전히 저기 유치원생 생활교범이야. 그러니까 이제 말은 절대 이제 그러니까 왕제를 더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왕제의 규율을 잡는 목민심서. 내가 뭐 이것들이 뭐 호치민이 목민심서 좋아해? 웃기는 목민심서 한 줄이라도 제대로 읽어보고 그런 읽으면 숨이 턱턱 막혀요. 그러니까 관리가 응당 관리가 그러니까 왕도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아, 물론 그 중요한 뭐 규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학이라고 해서 또 묘한 또 이제 역사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실학을 이게 이제 여전제다, 균전제다 해가지고 뭐 민주화를 한다는 등 별걸 다 갖다 붙여요. 근데 거기에 갖다 붙여서 나는 민주의 민의 주인이 되는 세상에 민주주의의 화신이다. 그래서 이 소위 다산이 고민했던 걸 내가 그러니까 몸으로 고민을 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 그 저기 근대와 맹화론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 문명이 뭔지도 모르고 현대 정신의 그 맹화가 조선 말기에 이미 있었다 이 주장하려고 이게 이제 그 저기 북한 주장이랑 같은 거거든요. 지금 그와 같은 게 지금 한참이니까 주소화 가지고 안 되니까
개병론 이래가지고 네. 요새 어디 저 어디에서 그러니까 개판인 소리인데 하고 있어요. 제가 목민심서 있다가 중간에 한 100페이지를 다 집어 던져버렸는데 그 목민심서를 보다가 제 느낌에 딱 뭐냐면 내가 목민심서 2를 쓰면 네. 난 이렇게 쓰겠다. 네. 공인은 출근을 8시까지 해서 네. 8시 하기 전에 반드시 대변을 편하게 보고 가되 네. 대변은 30cm 정도가 좋다. 플러스 마이너스 3cm다. 그리고 화장실을 쓸 때는 화장지는 4칸 이상을 쓰면 안 된다. 또 정 만든다. 아니 그게 아니요. 저 괜찮아. 아 그런 얘기야 그게. 네, 목민심서에 그래. 전부 그러니까. 그래 보니까 그다음에 출근을 8시까지 해서 뭐 하기 전에 뭐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2시간 간격으로 소변을 보러 다니는데 소변은 한 번에 200cc에서 300cc를 보도록 해라. 뭐 이런 얘기야 그게. 현대적으로 만약에 풀이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황당화되니까 우리가 뭐 하여튼 많은 다작을 하고 또 이제 귀향까지 가서 뭐 여러 가지 했던 그 의미가 뭐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 다산의 사상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사실은 왕제를 강화하는 게 기본적인 거였어요. 너무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우리나라 네. 내가 지금 까먹었어. 저기 그 무슨 삼재라고 있지? 겸재. 겸재. 그다음에 윤공 누구 있지? 공재. 공재. 또 있고. 공재 그림 같은 거 보면 예. 너무너무 좋아. 공재일 거예요. 그 자화상 이런 거 보면요. 예, 예. 이렇게 그 백지에 예, 예, 예. 옷이 없어. 얼굴만 딱 수염 길른 자기 얼굴만 있어요. 그렇죠. 아,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구도나 컨셉 보면 소름이 끼쳐요. 공제 그림이요 몇 백만 원 안 합니다. 예, 그런데 정약욕이란 자 예, 예. 이 개 조잡한 자가 귀향 가서 마누라가 지 마누라가 그 귀향 가서 종 데리고 섹스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 또 저기 속치마를 싸서 보냈잖아 정약욕이한테. 거기에다가 그 정약욕이 그러면 여보 내가 종을 데리고 섹스하는 거는 저기 한 달에 네 번만 할게. 그러고서 거기다가 또 연시를 써서 보낸 그 구역질 나는 건 몇 억씩 해요. 대한민국 다 써왔어요. 오케이. 다 써왔어요, 진짜로. 나 그걸 보고서 내가 보고서 이런 개땡땡들 그러니까, 어떻게 공제 그림은 완전히 개판이고 이게 이제 가격을 안 쳐줘. 이게, 이 무슨 개조잡 귀향 가서 마누라 저기 속치마에다가 쓴 거는 몇 억씩. 야 이것들 돈 있는 것들이 이게 눈깔들이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심해. 네, 너무 막 다 썩었어요. 그냥 묻지마 그냥 막 그러고 막해요. 그리고 또 그냥 또 버려 또 금방 또 금방 버리고 참. 자 그래서 남한강 오리알에 손학규 선생 당선됐습니다. 자 그리고 김무성계 이제 낙동강 하류 오리알만 만들면 되겠죠. 네. 부산 시민들이 이제 김무성계 출마하면 전부 대항마. 만약에 이제 황교안이가 완전히 이제 내가 보기엔 좋은데 내다봐이 당해서 이제 엎어치기 당하고 목조르기 당하고 팔꺾기 당하고 황교안이 이제 거의 정치적 자살한 사건인데 그렇죠 저기서 지금 이대로 가면 부산에서 이제 그 김무성계 대거 출마해요. 아 그렇죠 당연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유승민의 힘을 실어주면 해운대갑에서 하태경이고 김무성의 힘을 실어주면 해운대갑에서 조전혁이에요. 그 자랑 친구죠. 자고. 우리 나 잘 알지. 근데 나 진짜 우리 조 전 의원 보면 아까운 게 이 양반 성정으로 보면 정치하면 안 될 사람이에요. 안 되죠. 글은 정말 잘 써. 내가 쓰죠. 부러워하겠어 글을. 정말 잘 써요. 특히 그 촌철살인의 글이. 그러니까 이 양반은 대학 교수하면서 글을 썼어야 될 사람이야. 그리고 경제학을 하지만 근데, 시야도 굉장히 넓고. 근데 정치에 와서 사람이 망가졌어. 그래서 이 아마네 해운대갑에 이 조전혁은 아주 대표적인 김무성계거든요. 해운대가 그렇죠. 공천받는다. 그럼 나는 석동원 변호사 나가야 된다고 봐. 하여튼 뭐. 예를 들면 해운대갑은 이제 대항마로 석변. 그다음에 만약에 그거 어디야? 중구 영도가 하나죠. 그 이제 김무성 부산 중구 영도. 안 나오기로 했으니까. 김무성 아바타가 뭔가 아바타, 나와. 뭐 이가산이 나가나? 아니. 이갑산 아니면 광머시기 뭐 이런 사람도 나올 거야. 김무성 아바타 나오면 거긴 이현주. 이현주 마음에 안 들지만 이현주는 그래도 마음은 정하고 있을 거라고 자기 한번 생쇼를 부려서라도 내 탄핵 잘못했습니다라고 생쇼 부리겠다라고 마음 정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 그 사람은 생쇼 그렇게 이미 그
사인은 했어요. 아주 뭐 절절한 가지고는 안 돼. 네. 오케이. 왜 이렇게 너그러워? 여자에 대해서만 너그러워. 아니야.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눈물을 세 마른 쏟는 쇼를 보려야지. 그래야 언주야 너 그래도 낫다. 뭐 이렇게 그 제일 눈을 감죠. 그 말을 내가 제일 처음 했습니다. 몰라. 이현 이 의원. 이거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좀 내놔. 그다음에 이제 박형준이 혹시 나오면 박형준이 이제 욕심이 좀 덜하면은 그 친구가 좀 용기가 좀 뭐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어서 지역구 아마 할 스타일은 아니죠. 지역구 할 스타일이 아닌데 혹시 지역구 부산 나오면 그 대학마 출격해서 떨어뜨려야 되고 이갑산 떨어뜨려야 되고 부산 사상의 장재원이 대학마에서 떨어뜨려야 되고 그것도 간단하지는 않지만 뭐 부산 분들이 하실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갑자기 그렇게 이게, 하면 이제 김무성계가 낙동강 오리알 당첨되는 거 만드냐 아니면은 부산 마피아가 또 무슨 장난을 조선일보하고 하느냐 지금 아니 기로에 섰어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 돼 너무 순하다니까 아, 그러니까 조선일보랑 손을 잡고 쟤들은 갈 때까지 가래들이에요 가지 그러니까 오리알 만들어야 된다 오리알 만들어야 오케이 그 말이 오리알 만들어야 돼요 갈 때까지 가는 애들이니까 오리알 만들어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 부산 분들이 승부처는 부산이네 낙동강 가류 이제 승부처 중에 하나죠 그렇죠 수도권하고 부산이에요 부산이 네. 그다음에 이제 기사등동. 권성동은 이제 강릉 남대천 오리알 만들면 되는 거고 윤상현은 강이 없어 그러니까 갈매기알로 좀 바꿔주자고 인천 뭐 인천이니까 인천 갈매기알 그다음에 수도권에서는 전부 이제 한강 오리알들 줄줄이 만들면 근데 돼. 수도권은 좀 간단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구도가 이게 이제 뭐 아, 나경원이 정도는 찍어서 뭐 찍어내야지 윤상현이 나경원이 사실 사람, 그때 서청원 이런 건 찍어내야지 참 아무리 참 우리가 절로 보였는데 주인이 그 탄핵을 이제 말하자면 반박을 한다 친박을 한다 뭐 이제 싸움을 할 때 제일 이제 친박 쪽에는 윤상현이가 있었고 김무성이가 제일 이제 반박이 있었고 네. 그래서 그 전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또 김무성 내가 윤상현 의원한테 들은 이야기는 김무성 쪽에서 사람을 넣어가지고 유죄시켰어요. 사람을 넣어서 일부러 그 전화 그 멘트를 닦고 시비를 걸고 그러면서 감정으로 막 이렇게 면서했는데 그 와중에 김무성은 유승민을 땡겼어요. 그다음에 윤 쪽은 또 그중에 저 누구야 나경원이가 이쪽으로 갈라 그러다가 유턴해가지고 남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지금 뭉쳤어. 다 뭉쳤어요. 그러니까 저게 뭐야? 다 뭉쳐 있는 거야. 그러면 친박 핵심 입장에서도 자유시민이 끌어올라가지고 이게 모든 게 다 붉어지고 이런 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덮고 싶은 거야. 덮고 싶은 거. 이제 그리고 대신에 이제 그러니까 뭐 공생 관계예요. 애먼 관계 그래도 좀 뭐 장관도 하고 뭐 이랬던 저기 박근혜 정부 때 이런 사람들은 사실 도덕적인 책임감 이런 거 있어가지고 다 불출마 선언하고 지금 그랬잖아요. 네, 정동섭이나 뭐 이런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친박심들은 서청원이 불출마 선언했나 안 했지 아직도? 아직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움직인답니다. 오늘 움직일 거야. 눈알 이렇게 서청원 눈알 돌아가는 소리 나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이 타락상을 좀 조금 저기 뭐야. 시중에는 그냥 오리알 논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친박 핵심 그다음에 김무성파 조선일보의 3자 공범 공생 관계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공생 구조예요 항상 시대를 해코지를 해야 이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조선일보까지 그러니까 자유시민 지금 새로이 우리가 리본 새로 뭐 그래도 좀 많이 그 됐는데 이 마인드가 세팅이 잘 안 돼서 그런데 이 고생을 넘어가지고 시련을 넘어가지고 좀 이제 공업 져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핵심 전략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죠. 예. 한마디로 키워드로 하면은 선별적 대항마, 선별적 응징. 구체적으로 이제 사람을 거론해 보면 서청원, 윤상현, 나경원, 김성태, 김용태, 원희룡, 장재원, 하태경, 조전혁. 그 다음에 서구 영도의 김무성 아바타. 그다음에 권성동, 박형준, 이갑산 이런 한 많아도 뭐 한 10명에서 20명 사이예요. 사이겠죠. 요거. 여기는 완전히 정치 생명을 좀 이제 쉬게 해드려야 된다. 아, 그렇죠. 충분히 사셨다. 한 텀 쉬고. 한 텀이 아니라. 뭐. 아,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치 그 험한 3D 업종을 계속하시게 하는 건 안 좋아. 그렇죠. 좀 3D 업종을 좀 졸업시켜드리자 이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특히 혁통이 띄워주고 마이크 잡게 한 자는 몽땅 좀 골라보낸다. 그거 참 참 좀 좀 지저분한 짓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대학 말을 잘 그러면 이제 야 이거 너희 말이야. 너희 지금 야 문재인 끌어내야 되는데 야권 분열. 최보식이 또 칼럼 쓰겠죠. 어, 최보식이 왔죠. 아니요, 김대중에서 쪽. 나는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정광훈 김문수 쪽에서 더 세게 나갔으면 좋은데 세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간다는 건 뭐냐면 뭐 우리 애국적인 사람들 여기 왕창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아니고 딱 저 선별적 대항 말을 함량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해운대 갑에서 하태경 내지 조전혁한테 밀렸다. 그 사람들이 하태경이나 조전혁이 나온다. 하태경은 유승민이랑 같이 논 사람이고 조전혁은 김무성의 아바타거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 석동혁 밀겠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중구 영도. 그래서 김무성 아바타가 나온다. 이현주 들어. 그럼 이현주 뛰어라. 뛰어라. 어? 이런 식으로 그 딱 그 상대방 리스트를 보면서 물론 저쪽 민주당 리스트도 우리 전에 사생들 한 20명 보지만 이쪽 리스트 여기는 한국당에서 웬만한 사람 내세워주면 그냥 잃으면 돼요. 밀면 돼. 밀면 돼. 나머지는 통합이 원칙이돼. 요런 포인트들 황교안 뭐가 하는 말이지. 어이 황가. 어이 황씨. 네 맘대로 해봐. 네 맘대로 하는데 그 저기 그 엉뚱하게 그 조선일보 김무성류 세운 데는 우리가 다 가서 맹폭격할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대항마를 잘 세우면 이게 한 20개 안 될 텐데 이게 최악의 경우라도 한 10석 잃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있어요. 네. 네. 그게 10석 잃으면 배수 내지 3배수 20 내지 30석은 더 얻어져. 얻어져. 왜냐면 우리가 자유시민이 당당해지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바람이. 바람이 확 바람이 생긴다고. 자유시민의 바람이 부른다고. 글쎄. 그게 이제 그게 30석 이상 얻어. 그리고 맞아. 나도 그렇게 총선 봐. 이후에도 굉장히 확신과 규율과 전투력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이 리스크 테이킹 해야 된다니까. 아 파독도 그렇게 두잖아. 파독 전체에서 다 이기려고 그러나 아니잖아. 여긴 내주고 여기 이기는 거 아니야. 그렇죠. 소실 대득입니다. 소탄대실이 아니라. 소실 대득. 오,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소실 대득 작전을 딱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꼽아봐도 얘들 엉터리 이렇게 딱 상징적으로 조져야 될 타겟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게 20개를 안 넘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 중구 영도에서 이현주를 내보냈다 그러면 이현주 당선 가능성이 높아. 예, 예. 대항마가 다 떨어지는 게 아니야. 대항마의 절반쯤은 당선돼요. 예. 그러면 많이 잃어봐야 최악의 10석 잃는 거라고. 예, 예. 전국에서. 예. 그럼 10석 더 버리면 되지 딴 데서. 그러니까 지금 참 이게 그 문제입니다. 이 세계가 지금 미국 보수혁명 발로 해서 완전히 이 리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상황인데 한반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고 한반도가 완전히 바뀌는 게 벌써 이미 이 수순과 이런 것들이 이미 가시권에 들어왔어요. 근데 뭐 이런 개조잡을 떠고 있으니까 10년 전에 뭐 20년 전에 혹은 4-5년 전에 이러면서 그리고 조선일보의 정치 공작에 놀아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정부 지금 2년 반이 넘었어요. 전체주의 수법으로 집권해서 그다음에 헌법을 국민투표할 자신도 없으니까 헌법을 마비를 시켜버리고 막 나가는 독재를 하겠다라고 해서 모든 법률 다 하고 그게 반헌법이라는 걸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 이미 백혜련 공수처 안이 나오면은 민주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그 저기 저 4+1에 뭐 민평당이든 누구든 간에 법률을 했던 사람들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같이 나경원이부터 말만 털었지 예산 합력해줬어 법안 처리 다 협력해줬잖아 그리고 그게 벌써 그래서 제가 나경원이 날려버려야 된다는 거 아니야. 불법 사보임 하고 난 뒤에 그거 보고 국민들한테 아 이거는 대한민국을 폭탄을 놓는 겁니다. 문재인 범죄 집단이 청와대가 요새 지금 이 정치의 그 뭐야 국정을 책임지는 데가 아니고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지금 차단하려고 원표당 대한민국 해체 본부
그 해체 본부죠. 그런 면에서 조선일보랑 쌍생아야. 그렇죠. 조선일보의 사신은 이렇게 바꿔야 돼요. 정치 공작 완수하여 대한민국 작살내자. 그러니까 그게 조선일보 사시 하나가 보기에 오늘 전에 저 최보식 씨나 간천숙 씨나 김대중 씨나 보는데 정말 구역질이 납니다. 어? 지금 무슨 뭐 애국인이냐 그러면서 문재인 독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 이야기 좀 할게요. 당신들이 공수처 법안을 보고 이게 에? 게시타포 법안이라는 걸 몰라서 이야기 안 했어요? 1년 전부터?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이런 중도 개혁이 어떻고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상 헌법이 마비가 되고 중지가 된 상태에서 그리고 경제가 OECD 꼴찌에 가서 거의 실질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돈 500조를 지금 넣어가지고 매표를 하려고 하는 정부와 대항을 하겠다고 매일매일 쓰면서 1년 전부터 과연 이 정부의 실체를 몰라서 지금 조용히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트럼프 바람잡이 개성 양아치라고 욕하지 장사꾼이라고 이야기를 그런 거나 하고 그런 거 하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수 혁명에 대해서 당신들이 몰라서 그냥 눈 감았느냐고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소위 말하자면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이끌어온 중요한 기관으로서 책임을 좀 져야 됩니다. 선생으로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끌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 조 교수님이 이제 점잖은 교수라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그거 아니요. 나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조선일보에 대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을 자유시민 억압하여 혹은 정치 공작 완수하여 대한민국 작살내자. 그걸로 계속 가셔라. 계속 가시면서 거기에 다 떨거지들 다 엮어서 가라. 나는 조선일보 잘하고 있다고 봐요. 뭐 이제 저게 포커스가 생겼잖아. 그렇죠. 제가요 조중동 욕할 때만 해도 너 왜 보수 분열하냐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 2-3년 전만 해도 예. 1년 전만 해도. 근데 예. 요새는요 멀쩡한 국회의원급 인사들이 조선 정말 악랄하다. 비열하고 악랄하다 그래요. 그렇죠. 멀쩡한 사람들이 전직 장관 이런 사람들이 뻔히 아는데 뻔히 그 공작을 아는데 그러니까 예? 정치 국회의원들 공작. 국회의원들 줄 세우고 마음대로 그때 선별적으로 사실은 조선일보도 큰 기관이지만은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야당이지만은 헌법기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주물럭거리고 주물럭거리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주 그냥 무릎 꿇게 만든다. 예, 그러니까 정치 공작의 센터인데. 예. 그래서 자유시민의 끌어올리는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그렇죠. 없애버리고 대한민국을 아주 왜곡시키는. 네. 예. 그래서 이게 정치 공작 완수하여 대한민국 작살내자. 이게 조선일보 이제 사신데 제가 아까 분노의 대상에 좀 격이 안 맞아서 최보식은 좀 빼주 구역질에 대해서. 최보식은 구역질 맞아. 강천석 김대중. 네. 강천석 김대중은 구역질이 아닙니다. 강천석 씨 김대중 씨 잘 들으세요. 당신들은 증오의 대상이야. 그렇죠. 구역질과 증오는 다른 감정이에요. 그렇죠. 최보식 기자는 무슨 느낌을 주냐면 굉장히 좋은 글쟁이거든. 글솜씨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보고 있으면 야 어떻게 최보식 씨 당신 그 재주 갖고. 거기서 그 칼잡이하고 사냐라는 그러니까 연민과 경멸과 구역질의 감정이야. 그렇죠. 그런데 감정. 저는 감정을 잘 구별해요. 그래. 성질이 날카로워서 감정을 못 구별하면 사고를 내. 아, 그렇지. 근데 얘가 강천석이 김대중이 니들은 증오의 대상이야. 증오의 대상이야. 증오. 똑바로 알아들으셔 당신들. 이제 뭐 하여튼 이제 알만한 사람 다 아는 세상 됐어요. 나는 다 알더라고 이제. 나도 깜짝 놀랐어요.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 자 한국당이 해먹거나 말거나 예. 우리는 승리할 거기 때문에 승리의 예. 조직을 만들어가죠. 공명선거제 온단 이거 선거법도 안 걸리고요. 조직 만들기 좋습니다. 아, 공명선거 하자는데 누가 잡아가. 그렇죠. 아참 엊그저께 한국당의 그 심재철 원내대표 쪽에서 연락 왔어요. 예. 이거 정리해서 보내달래. 예. 자기들이 밀겠다고. 아니 그건 좋아. 이건 또 다른 이슈니까. 그렇죠. 이건 뭐 공천이라든지 한국당 그거랑 상관없이요. 아 금배지가 108개인가 모여있는 데가 나서가지고 이런 거 떠들면은 그렇죠. 선관위에서 뭐 하나라도 고치고 우리한테 협조하겠지. 아 그럼 그렇죠. 어, 그것도 우리 그대로 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네네. 예, 공명선거지원단 많이 모여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책 입하됐습니다. 입고됐습니다. 이 책은 지금 입고본이 아니라 그 저기 샘플본이라서 책이 좀 큰데 요렇게 책이 작고 이쁘게 나왔고요. 조금 돈이 되시는 분들은 이건 박스대기로 사십시오. 박스대기 한 박스 400권에 쌉니다. 5만 원입니다. 그리고 돈이 좀 쓰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50권에 1만 원 네, 발송비 네. 포함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이 뿌려주시고요. 공명선거지원단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120개, 예, 예. 충청권 해서 한 50개에서 예, 예, 예. 우리가 만약에 한 선거구당 한 300에서 1000명씩 모인다. 그러면 안에 우리가 저기 선택적 대항마, 선택적 응징을 해서 10석 잊어버리더라도 예, 예. 30, 40석 더 법니다. 지금 뭐 소소한 당, 이당, 저당 뭐 이물, 저물이 아니라 너희 가치는 뭐냐? 그렇지. 어? 너희 입장이 뭐냐? 그리고 통역에서 알찐 거. 지금 통역은 완전히 조선일보 앞잡이 기관인데 그렇죠. 우리가 네. 보기에 네. 박형준이가 거기 네. 두목 노릇을 네. 하고 있고 혁통. 혁통에서 알찐거리던 자들. 그 다음에 김무성 주변에서 알찐거린 자들. 그 다음에 유승민 주변에서 알찐거린 이 자들은 다 날려버리면 돼요. 거기인데 그렇죠. 그게 당선권 당선될 수 있는데 저희 공천 받을 수 있는 자들이 그게 한 20명. 그렇죠. 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서 대항마 잘 돼서 하면 최악의 경우 한 10석 잃어버리거든요. 예, 예. 10석이 이제 문재인 586한테 가는 거야. 예, 예. 다른 데서 벌어오면 된다. 이거지. 그렇죠. 어. 맞습니다. 다른 데서 벌어오겠다. 맞습니다. 예. 우리 당당해지자고요. 정신. 예. 정신 아주 말짱해지죠. 우리가 분열하면 아니 우리 자유한국당 우리 여권 야권 분열해서 통합해서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 586 이기지 않습니까? 이런 원칙도 별도 없는 소리 이제 하지 말고요. 원칙 세우고 그다음에 그냥 밀어버려. 그다음에 세력도 훨씬 더 확대가 됩니다. 그럼요. 자 그래서 이런 활동을 같이 하실 지역 활동가 모집합니다. 010-3330-1142로 문자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또 계속 광고 나갑니다. 예, 탄핵 다이제스트 이 책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만 권 나갔고요. 이 책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책이 품격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또 가격도 만 원에 뭐 15권 이렇게 해서 가격이 꽤 세요. 이렇게 싸놓고서 만 원에 15권이 어떻게 셉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이제 마음이 뜨거우니까 길거리에 싸놓고 팔고 싶어 주고 싶어 하시는 주고 싶어. 거야. 근데 만 원에 50부 뭐 그다음에 뭐 400부에 5만 원 이러면 길거리에서 줘봐야 400부니까 세너 명에서 한 만 원씩 걷어서 한 박스 사면 그걸 하루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 원에 15권 그러면 이게 주기가 참 이게 이제 박스 떼기 하면 싸져요 이것도. 예, 그렇지만 예. 아무리 싸져도 이게 박스 떼기 500원 꼴 되거든. 그렇죠. 아까 저 이거는 110원 꼴이고요. 박스 뛰기 하면.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다섯 배 비싸다고. 그러니까 이게 나눠주기가 곤란해. 근데 이 책은 나눠줄 책이 아니라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시리즈를 모아야 될 겁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자녀. 자녀들. 그렇지. 며느리. 맞아. 사위. 형제. 아니 왜 그렇게 태극기 들고 발 동동 굴리면서 사세요. 문재인도 알고 보면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나 봐라. 아 박근혜 그거 이제 잊어버리실 때 됐잖아요. 이런 사람들 주변에. 그렇지 맞아. 그때 야 내가 이런 생각 때문에 가는 거야. 그렇죠. 절대 네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틀딱스럽고 상스러운 생각 때문에 가는 게 아니야. 라는 그 용도가 아주 최강의 용도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변에 보시면 그런 사람들 동창 누구 꽤 있어요. 예, 예, 그런 예. 용도로 쓰십시오. 이 책은. 예, 이 책은 문턱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나눠줘도 그냥 쓰레기통 갑니다. 예. 예, 그 네. 문맥에서 나눠주셔야 돼요. 예. 문맥이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내일 토요일이죠. 그래서 우리 또 정광훈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기 조그만 집회 불쌍한 청년들이 2시 전에 끝내니까 제발 저희 남쪽을 본 그 확성기. 그 저기 확성기 그 스피커 제발 그 시간 동안은 조금 볼륨 좀 줄여주세요. 우리 돈이 없어서 대형 스피커 못 넣습니다. 제발 좀 줄여주십시오. 거기는 다 무대에서 북쪽으로 다 그 사람들이 모이는데 왜 남쪽에 돌고 남쪽에 대고 그렇게 막 틀어서 그 그냥 소리로 사람을 막 밟으려 그러면 야 이게 돈질해서 사람 테러하냐? 아 저는 정광훈 목사님 집회에 대해서 저는 나쁜 생각 하나도 없어요. 좀 배려 좀 하고 삽시다. 네, 네. 아무튼 우리 저기 동아일보사 앞에서 조그맣게 모여서 한 뭐 2, 300명 네, 모여서 네. 젊은 친구들이 그 돈 없어서 조그만 스피커 놓고 안타깝게 하고 있으니까 네, 네. 전 목사님 부디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토요일 날 12시에 하고요. 자, 큰 그 목사님 집회나 뭐 큰 집회 가실 분들은 좀 한두 시간 일찍 나오셔서 네, 네. 또 이 청년들 좀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